시편 53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브룩스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자포자기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많은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낙방을 하고 이렇게 떨어질까 막 자기가 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낙심을 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룩스의 친구들이 그 브룩스가 낙심한 것을 보고 그 브룩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그 또 같이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같이 함께 우리 중보기도를 좀 해주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룩스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래 저렇게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브룩스 천년 저기 뭐야 그렇게 저기 교사만 되려고 그렇게 시험을 치지 말고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에 이제 열심히 하면서 졸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 이제 교회에게 이제 부임을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그동안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낙방하고 그러는 그 기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또 얼마나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는지 그랬대요. 그래서 브룩스는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죠? 안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더 설교하는데 더 집중적인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느 글귀를 봤습니다. 연어와 가물치가 있어요. 연어는 이제 알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이 많잖아요. 알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잖아요. 그 안에 그 알을 넣으면은 그 새끼가 오물오물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새끼가 너무나 작아서 뭐를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가 살을 갖다가 이렇게 대준대요. 애기들 먹으라고. 자기 새끼들 먹으라고. 그러면 그 새끼들이 연어의 새끼들이 엄마 살을 다 갉아먹는데요. 근데 나중에 갉아먹다 보면 뼈만 남는데요. 뼈만 남아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뼈만 남아서 죽게 된대요. 연어는. 그런데 또 반대로 가물치는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새끼를 낳고 나서 눈을 이렇게 실명이 된다고 그러네요. 실명이 되는데 이 가물치의 새끼들은 또 많겠죠. 수천 마리 수 뭐 얼마 많겠죠. 근데 이 새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 우리 엄마는 앞을 못 보니까 먹이를 못 먹어.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어준대요. 가물치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도 보면 두 종류가 있죠. 부모의 살을 갉아먹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또 자식들이 부모의 입속으로 넣어줘서 자기가 먹이가 되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면은 두 분류의 종류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항상 자녀에게 맨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공의의 집행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거기 보면 찬양이 성경에 보면 있죠. 그래서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여기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사람은 유다지파예요. 다윗 또 유다지파죠. 그런데 같은 유다지파인데도 이 10사람은 다윗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10한무지까지 왔어요. 다윗은 20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니는 곳에서 10한무지까지 왔어요. 10한무지까지 왔는데 거기서 10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계속 추격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지파 사람, 같은 형제인데도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훈련 중에 있을 때는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이웃과, 그죠?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그 같은 형제, 10사람은 같은 형제예요. 유다 지파. 형제고 친척이고 지파 사람이고. 그런데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얼마나 애타게 그랬겠어요. 사울은 막 나를 쫓아오죠. 죽이려고 쫓아오죠. 단창을 가지고 쫓아오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판단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빨리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외인이 일어나, 외인은 10사람을 말합니다. 10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자, 강포한자는 사울을 말하죠.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어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막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셨습니까? 어? 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데 왜 나를 안 봐주세요? 나를 좀 제발 좀 봐주세요. 사울이 지금 저렇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원수의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이 멸해주세요. 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라이다 그러죠. 이 낙헌제라는 것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되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은 나를 목돋게 하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한무지에 와 있을 때 10한무지 사람들이 다윗의 심정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도 엄마한테 막 떼쓰고 엄마가 나를 안 본 것 같지만 엄마도 다 우리를 엄마 아버지가 다 보고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엄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막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내면 혼자만 쫓아낸 게 아니라 옆에 형제들도 같이 쫓아내요. 근데 멀리도 가서 못 숨어요. 그죠? 엄마 눈에 보이게끔 숨잖아. 그죠? 시골 같으면 집 이렇게 쌓아놓은데 고른데 꼭 단무통이 뒤에 고른데 다 보여요. 엄마는 보이고 알지만 엄마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 보여요. 네가 무엇을 하냐? 네가 어디에 있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못 듣고 계시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구원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적이 눈앞에 닥쳐온 것을 극박한 상황에 기도를 응답으로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오늘 시편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되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안 돼야지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망한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교만해서 정말 대단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망하지 않게 했으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정말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망한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본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셨음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인이 일어나 침으로 기도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능히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걸 다 이미도 믿고 구원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하는 신앙을 외쳤어요. 자기의.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외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은 뜻을 이루어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 맞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네 그러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변호하실 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확신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그러면 아 나 진짜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해서도 그게 먹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구약의 501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구약의 501쪽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갔습니다. 왜?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왕 옆에 있으니까 하만이 나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에게 좀 말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지금 왕 앞에 안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가서 말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머르드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네가 정말 왕께 구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저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금호를 내밀면서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러면서 왕후여 이리 오십시오 이러면서 금호를 탁 내밀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죠. 여자가 이쁘고 괜찮으면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그래요. 여자는 안 그런데. 어. 그래가지고 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에스더가 아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잔치를 베풀게 하죠. 그러면서 잔치로 인해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거 알고 나중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35m나 되는 그런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서 죽습니다. 대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얕은 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쁜 짓을 하면 자기가 자기 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구원에 호소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잘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도와주시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동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멸하시는 보응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계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자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꼭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늘 누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늘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을 도울 자 없는 자 우리를 사람의 입으로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돕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지 더 이상은 안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러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장성하였으면 장성에는 분량만큼, 또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된 만큼, 그렇게 분량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발자국을 뛰는데 그 아이에게 뭐 일을 하라 그러겠어요? 뭐 하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직 우리가 거기에 애굽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의 440년 동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야 돼요. 44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애기같이 업은 애기도 있고 걷는 애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기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물 한 모금이 안 묻고 진 흙이 하나가 안 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싹 말려줬어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왔죠. 쫓아오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흑암으로 못 보게, 못 오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건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군대를 막 가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군대가 홍해를 중간쯤 건널 때에 수장이 딱 잠겨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걷게 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죠. 반석에 물나게 하시죠. 메추라기도 먹어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신약에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가나안에 우리가 구약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또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강이 있어요.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산도 넘어야 되죠. 그죠? 강도 건너야 되죠. 바다도 건너야 되죠. 높은 언덕도 넘어야 되죠. 그런 수많은 날들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게 많은 사울에 대해서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잡히게 합니까? 안 잡히게 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절대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었죠. 심령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바깥에서만 우리 육체에서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우리 심령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육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도 아프고 육신이 힘든 거죠. 우리가 성전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여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마귀도 못 들어와요. 여기를.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다윗,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가 갓 닿았어요. 왜냐면은 사울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이 있으면 사울은 이쪽으로 가고 다윗은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면 마주치게 되죠. 그런 시기에 딱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되겠어요? 블레셋을 죽이러 가야 되겠어요? 블레셋을 죽이러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울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빨리 가라. 네가 가야지 지금 다윗이 안 죽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목전까지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끔 깨달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버지였어요. 입다. 그런데 길르앗의 아버지였고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본처의 아들들이 너와 나와 네가 첫 자식이 나와 같이 함께 분배를 나눌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돕당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간 곳이 돕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암몬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저기 뭐야 길르앗으로 쳐들어오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처 자식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돕당에 가서 얼마나 힘으로 열심히 막 그 힘을 길렀겠어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도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누가가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전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지기까지가 힘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으로 왔어요. 돕당으로 와서 뭐라 그랬냐면 입다에게 입다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입다 보고 우리의 대장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높음을 받게 됐어. 그죠? 쫓겨날 때는 지네들이 같이 분배를 할 수 없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제 입다가 필요하니까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대장이 된 거예요.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제발 좀 우리 군사 우리 장군이 되어서 우리를 좀 물리쳐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물리치게 되죠. 그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어요.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장군으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 자기 환경에 약해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되게 자기가 적발한 곳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 속에서 주의 구원을 믿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안 되는 것이 잘 된 거예요. 요셉도 도단에서 팔렸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죠? 아버지에게 채색 옷만 입고 자랐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로 채색 옷만 입고 자는데 형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형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꼴보기 싫고 미웠겠어요. 그죠? 저게 아니 자기네들이 본처 자식인데 아니 저게 지는 뭔데 맨날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한테 귀여움을 덕판 차지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오죽하면 팔았겠어. 그죠? 형들 입장에서. 근데 요셉은 또 자기 입장에서 형들을 못 보죠. 자기가 잘 먹고 아버지 옆에서만 늘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단에 팔렸을 때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얼마나 그죠? 감사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또 요셉이에요. 도단에서 팔렸을 때는 안 됐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안 되는 것이 팔렸던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구약에 보면 993쪽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993쪽을 보겠습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파괴 기세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핍핍한 자의 보장이시라 그랬어요.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니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만난 환경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잘 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니까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